자, 여러분, 1부 잘 즐기셨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자, 2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자, 2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한번 쳐다보고, 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왠지 내 마음을 다 봐버릴 것 같은 느낌? 막 속을 다 들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삶의 지혜가 있으세요. 64괴라고 하는데 그 64가지의 삶의 지혜를 아시는 분. 그런데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25살 때 60세의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분의 삶의 깊이라던가 또 지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더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이런 분이 웃음 치료를 반전이죠. 자, 대구에서 오신 우리 김동희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봉숭아학당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와. 우와. 네, 웃음 힐링계의 대표 마인드이신 이 봉숭아 학당 힐링 TV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성창훈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우리 봉당 가족님들 제가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경상도 말로 이렇게 보게 돼서 오늘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인생사 세 글자에 변명하지 않으며, 웃음이란 두 글자에 사랑과 행복을 담아, 삶이란 한 글자에 최선을 다하는 힐링 강사 김동희입니다. 가만있어봐. 잠시만. 이거 적어도, 네, 이 방송의 채널을 돌리지 않으시면 본전은 빠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와! 가만있어봐.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 세 글자. 처음에 뭐였죠? 아, 네. 인생사 세 글자에 변명하지 않으면. 인생사 세 글자에 변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웃음이란 두 글자에 사랑과 행복을 담아. 웃음이란 두 글자에 사랑과 행복을 담아.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우리 삶이란 한 글자에 최선을 다하는. 네. 삶이란 한 글자에.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네, 삼세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 물질. 너나 물질. 예, 우리 이제 사이라고 그러죠. 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와 나의 관계예요. 맞아요. 이 관계를 푸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그게 누가 있느냐?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저도 보통이 아니게 살아왔는데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부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제가 정말로 10년을 만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제가 이제 뭐 처음 뵌 건 아니고요. 유튜브라든지 웃음만 치면 성창훈 힐링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웃음 치료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참 염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죠. 페이스북에서. 맞아요. 근데, 맞아요. 참 이렇게 바쁘시기도 하실 텐데 이렇게 아침마다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한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하면 그거는 제일 좋은 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연을 맺은 지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있으시고 이러셔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야, 그 시작 인사 멘트 하나에서 괜찮았습니까? 완전 그 다 묻어나는 느낌. 이 40년 인생사 공감. 세 글자에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이
그 성공한 사람의 조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 충실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 이게 꼭 들어있거든요. 네, 제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 반항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순응하면 살아야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뭐 강의 오늘 끝났습니다. 방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 사는 것. 사람 사는 것 이외에는 별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정말로 우리 웃음 힐링이 제가 한 1995년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이 사실 힘들어지고 웃음이 없어지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되고부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게 누구나 웃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없죠. 없죠. 다 알아요. 이거는 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네. 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이 웃음이 정말로 뭐 옛날에는 신장화 우리 합병으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문화 힐링 시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되었나요? 정말로 디지털 시대. 지금은 메타버스라 그래서 맞아요. 네,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멘붕이에요. 요즘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힘드신데 이 웃음을 이제 제대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제일 잘 사는 거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갈 거야?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 숙제는 사람하고 사람 상황이에요. 내 앞이 닥친 상황, 그 다음에 내 앞에 바로 있는 사람. 그 두 가지의 문제 아니면 다른 게 별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뭐 이미 이렇게 삶이 다 묻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우리 김동희 원장님께 좀 우리 김동희 원장님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삶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이해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김동희 원장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김동희 원장님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김동희 원장님이 역학을 한 40년을 공부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2013년 아마 우리 원장님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원장님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2013년으로 바로 직행할까요? 그 이전으로 갈까요? 제가 이제 제가 역학자니까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웃음 치료 인문학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도 웃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역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요법 치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자가 보통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학을 한다는 거는 조금 특수한 직업에 옛날에는 맞아요. 속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 시대 때 제가 지금 예 거의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계산하라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요즘에는 정말 많아요. 평생 교육가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이랬는데 저는 조금 어린 시절이 보기하고는 다르게 많이 불우했어요. 돈이 없어서 불우한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없어서 불우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역학을 하게 된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는 엄마가 이제 집안이 잘 못 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상을 갔어요. 아버지는 의사가 되라 그러셨어요. 저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불자기 때문에 저를 가면 이제 딸은 의사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셔서 의사가 맨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의사가 왜 되노? 그리고 제가 노는 걸 좋아했어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한량입니다. 예,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 굉장히 한량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제 여상을 가고 동계 진앙으로 제가 대구에 계대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저를 공부를 안 시키겠다고 이도 엄마 동생들은 다 뭐 경대 나오고 바로 밑에 동생은 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세 때 학업을 진행하지를 못하고 제가 어떤 이유로 이제 부산을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려가서 저는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헬스.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때는 동네에도 그렇고 이제 나라가 조금 이렇게 뜨는 문화 자체가 헬스 뭐 먹고 이런 사는 게 네, 되니까. 조금 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부터는 대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고도의 산업화가 시작될 때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서면 쪽으로 가서 제 아는 그 이제 선배 언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 운동을 하는 그 일을 시작해서 제가 운영을 했어요. 20대. 저는 남 밑에 잘 못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와중에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치. 네, 제가 이제 태종대를, 세 번을 가셨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어린 마음에.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때는 지금 해운대의 백병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영주동 그쪽에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집이 영주동에서 코모도 호텔 있는 데 있었으니까. 눈을 떡 뜨니까 의사선생님 나를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때 당시에 42세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42세 같으면 내 같은 딸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찍 남자도. 의사선생님이?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이 42세였다고? 정도 됐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려보면서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래서 이제, 예, 제가 한 15일 만에 퇴원을 하고요. 그래서 또 몇 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역학원이라고 그때만 해도 조그맣게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도 왜 거기를 가고 싶었을까요? 이제 퇴근을 하고 네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발길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분이 지금의 50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한하게도 일만 마치면 거기를 가게 됐는데 참 아버지보다도 더 깊은 정이 있는 분이셨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철학을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자척 인묘 막. 근데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제 사주를 보니까 이제 그런 명리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팔자를 천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문을 외워오라는 대로 외워가고, 뭐, 천간을 다 뭐 외우고, 살을 다 외우고 이러니까 되게 똑똑하다고 자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알고 싶고, 우리 다 운명 알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궁금하죠. 누구나 알고 싶죠. 맞아요. 그래. 또 그 당시에는 거기 배우려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여자와 저같이 어린 여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다 남자들이. 남자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영특했던가 봐요. 한문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이제 서예도 쓰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스승님이 제가 그래서 제가 25살 할 때 60세에 된 그 나이만큼을 제가 깨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느 날 화창했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문을 창문을 탁 열었는데 너무 햇살이 따사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데 내가 왜 그렇게 세상을 몰랐던가 엄마하고는 또 왜 그렇게 다퉜던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빛이 너무 아름답다. 제가 이랬더니 김동희 저거 돌았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대구에 소문이 났었어요. 전년이 드디어 돌을 닦더니 돌았다고. 그러면은 그때가 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한 5년 공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공부했는데 조금 알기 시작할 때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빨랐대요. 그 스승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영특해서 제가 좀 많이 빠르고, 제가 원래 또 어릴 때부터 글을 쓰기를 좋아하고 이제 일기 쓰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심취가 됐겠죠. 아. 그렇게 흘러서 이제 철학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 7년, 8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남자친구 독신주의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독신주의는 이 남자가 떠난 뒤. 아, 그 남자가 첫사랑이 떠난 뒤에. 진짜 첫사랑 얘기해도 괜찮은가? 네, 해도 괜찮은데 짧게만 할게요. 이제 알았는데 우리에 의해서 헤어진 게 부산 그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민을 가셨어요, 데리고. 제가 그때 지금은 제가 47, 8kg가 나가는데 그때는 41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맞아, 정도 나이 맞아. 되면 옛날에는 너무 마르면 애 못 낳는다고 결혼 안 시켰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민을 또 많이 갈 때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헤어지게 만들려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그냥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남겨준 염주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준 게. 그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남자친구가 떠나고 저는 원래 통영 아시죠? 충무 통영. 네.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경찰이셨기 때문에 살고 이것때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코노파를 놓고 제가 이제 5형제 중에서 딸로는 이제 마디예요. 동생 둘이 있고 오빠 둘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법정 스님 아시죠? 알죠. 법정 스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하고 그 법정 스님의 스승 효봉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법관이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관. 그분하고 조금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통영에 이제 우리가 정착을 했으니까 그 미래사라는 절에 이제 그때 당시에 법정 스님이 23, 4살인가 그 때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 이제 살면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그 절을 몇 번 갔는데 그 효봉 스님이 그 법정 스님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공부하러. 그리고 이제 인연은 끝났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가 제가 26인가 제가 기억을 해요. 한 1년 지났을까. 그때 이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때 한창 지나서, 아마 하여튼 25, 26 될 거예요. 그 쌍계사의 법정 스님이 정법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경남 쌍계사 아십니까? 네네. 네.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듣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겠죠. 저는 그때 20대 초반 여수들일 때 서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법정 스님 책을 접하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서 있는 사람. 제가 쌍계사를 이제 찾아가면서 처음에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찾아가고 몇 번을 찾아가고 이제 노는 날마다 쉼없이 이제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왜냐하면은 철학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이 참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자면 법정 스님하고 이제 그 상사 어디죠? 길상사로 가시면서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일부러 인연을 끊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쌍계사에서 법정 스님하고 같이 그러게 아니고 한 번씩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면 뵐 수 있고 이제 있고. 그래서 저한테 대단하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한테 따뜻하게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따뜻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하면 저는 이제 촛불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갑을 병정 뭐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저는 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등불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법중 스님이 지어주신 것이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닉네임이 등불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내가 철학을 글을 쓰셔도 이렇게 총장님이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글 밑에 항상 등불같은 강사 김동희 이렇게 쓰셨다고. 저는 등불 아시죠? 등대. 그러니까 남을 크게 밝히지는 못해요. 양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앞에만 조그맣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불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하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호롱불 그 등불. 호롱불, 등불, 촛불이에요. 그렇죠. 촛불은
내 몸을 태워서 남을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삶을 단순하게 시작하면서 거의 제가 이제 이런 데 올인을 하고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태권도 사단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제가 한 13, 14년을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는 또 그랬습니다. 다 끈을 맞춰 놓고 가야 부모가 제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에 가서 지금 남편을 참 만나게 됐는데 자, 이 마당에서 제가 잠깐 숨 좀 쉬시고 제가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물 좀 한 잔 드시고 아니 그 삶이 이렇게 딱 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20대에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아마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잠깐 끊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엄마하고 되게 안 맞는 경우 있어요. 딸이지만 엄마하고 왠지 안 친한 경우 막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근데 저는 아버지가 해저터널 앞에 해저터널 바로 앞에 우리 집이었어요. 그게 시장이었고 옛날에는 두룡국민학교예요. 거기가 제가 왕 때까지 다니다가 대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이제 애들 공부 시킨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80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왜 우리가 산업화 시대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엄마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뵀을 때도 옛날 산파라 그런대요. 뛰러 갔대요. 근데 산파가 안 와서 저를 다 싫어하는데. 근데 그 시절에도 애기를 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막 약물 이렇게 먹고.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에 올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왔다고 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막 맨발로 뛰어나와요. 엄마가? 근데 저는 한 번도 엄마가 밥을 이렇게 체리 따뜻하게 주거나 제가 저는 학교를 다녀도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안에 보면 식당 매점이 있었어요. 저는 돈을 가지고 항상 뭘 사 먹었지. 옛날엔 그래도 왜 벤또라 그랬잖아요. 그쵸, 도시락. 그런 거를 나는 싸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달라 소리도 안 했고. 그러면은 동생들은 밥을 싸주는데 본인만 안 싸줬어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어머. 이제 제가 원래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게 깊은 상처가 됐다면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 살 수 없을 텐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철학을 제가 배우지 않았나. 아버지가 밖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이고 맞아 엄마가 낫다 그랬지. 엄마가 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철학을 하고 역학을 알고 보니까 참 이게 신기해요. 우리가 이게 미신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인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는 저한테는 아버지의 여자인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그렇게 구성이 잘 모르겠지겠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제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였던 거예요. 내하고의 인연이. 아 옛날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가 된다. 맞아요. 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25세를 지나면서 60세의 인생을 제가 살았다고 세상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생도 보고 이렇게 좀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치유로 봐요. 치유로. 근데 지금 전생에 내가 어쩌면 아버지한테 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이렇게 대적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마도 제가 아버지한테 결혼을 했어도 이제 아기가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엄마 때문에 많이 못 갔어요. 제가 갔다 오면 아버지를 때리고 막 이래요. 큰 딸만 좋아한다 그러고. 엄마가?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보내려고 딸을 데리고 살려고 딸을 시집을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돌아갔는데 이제 그런 어떤 충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정적으로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가 역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내가 왜 엄마하고 이렇게 안 좋은지 이제 아마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 딸하고 내가 안 좋다면 내가 엄마하고 어떤 되게 힘든 관계에 있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어요. 아버지는 경찰이셨기도 옛날에는 순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충무 그랬죠. 때 그 예. 동네 사람들이 순사 아저씨, 순사 아저씨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듣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실 때도 있고요. 예, 이틀에 한 번 들어오실 때도 있고요. 밤에 나가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 누가 우리 그 이제 카톡에 그 통영에 놀러 갔다고 사진을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 헤드 터널 앞에 그 시장이 제가 놀던 곳이에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제가 밤을 세워서 기다린 적도 있고 참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을 하게 됐고 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20살에 역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법정 스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쌍계사일에 가면 네. 아, 눈빛이 굉장히 부리부리하시고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어요. 얼굴이 길쭉하고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저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79세 때 아버지가 79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근데 굉장히 매몰차시거든. 눈빛을 보면 무서워요. 그게 저보고 가니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고.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고. 그 제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쓰시는 거예요. 너는 차갑지 않느냐. 그래서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거를 세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덕불 같은 네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이게 물론 그 정도 되면은 뭐 역학 공부 좀 안 하셨겠어요, 그죠? 세상을 그럼요, 보는 거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게 지금은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3월에 돌아가셨죠. 그 법정 스님이 맞아요. 예, 폐암으로 돌아가신 건 다 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길상사로 가시면서 이제 좀 유명해지시면서 제가 연락을 끊은 거예요. 전혀. 예. 그랬구나. 그러니까 조금의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미래사에 출가했다는 그 이유로 제가 이제 통영에 그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찾아간 거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제는 원점으로 아까 제가 끊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의 13년의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가 불러서 이제 대구로 다시 오셨잖아요. 대구에 와서 그 시대에 부모님이 너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딱 짝을 지어줘서 그렇게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짝을 지은 게 아니라 한 번은 연불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팔공산 가면 연불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 돌을 닦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밥에 먹고 불도 안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아버지가 그, 이제, 저도, 뭐, 저는 불자는 원래 아닌데, 갔어요. 갔더니만은, 공양을 하고 계시더라고, 스님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지금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인사만 시켰어요, 그때는. 그, 이제, 저는 몰랐죠. 그, 자기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친구 아들. 아들인데 조금 덜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39세에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돌아가셨고요. 근데 집안이 못 뵀죠. 좋잖아요. 집안이 되게 좋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착해셨나 봐요. 그때는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인사사고였대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래서 이제 다 형제들이 흩어져서 돌아다녔고 우리 신랑은 이제 고모가 의정부에서 선생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임신 8개월이 돼서 우리 딸이 임신 8개월 돼서 제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선산이 굉장히 크면서 고모가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 신랑이 착했대요. 생일만 되면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백짐이라고 해가지고 고모 드시라고 주고 그래서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는 순간에 그게 궁합인가요? 궁합이 있다 할 수도 없고 저는 없다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희한하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첫사랑이 실패를 한번 하고부터는 결혼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십몇 년을 저 혼자 이제 공부만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제 사주를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주란 이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채널도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자연학이에요. 어느 종교하고도 우리 보통 보면 뭐 불교 쪽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자연, 자연을 설명한 학문이에요. 설명한 학문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이제 편견을 좀 안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보게 됐죠. 보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아니 왜냐하면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학이에요. 맞아요. 하늘을 설명해온 거고 우리도 사람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죠? 아, 하늘의 이치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제 역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좀 우리가 내 딸을 시집을 보내면 번듯한 집에 좀 괜찮은 사람한테 보내고 싶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네가 결혼을 저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참 그게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4월 1일 만우절날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몇 주년이었어요? 그때가 한 30주년 되네요. 어느새. 30주년 아니네. 30주년 알기로는 아니지. 30주년이 됐는데 결혼한 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한 27년 우리 큰 딸이 27이니까 결혼과 동시에 3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해서 11월 달에 우리 딸이 태어났으니까 95년생이에요. 아들은 이제 있으면 97년생. 그러니까 돼지띠죠. 그죠? 지금 예, 경대 이제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연들이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철학이나 역학이나 사람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20대에 결혼을 했다면은 저는 이혼이에요. 저는 알고 있고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건 안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속을 많이 썩였고 또, 남편이 아마도 저를 어떤 남자든지 감당을 못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데 시집을 갔더라 하더라도 자기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복이 아니면 그게 말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확하게 30대 중반에 자식이 들어있어요. 이걸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나와 보니까 이게 거의 다, 그래서 이런 학문이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 역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양자 역학 돌아보셨죠? 맞아요. 그런 거. 이게 심리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쓰면 뭡니까? 명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얼굴에 오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오행의 배치에 따라서 반상이 정해지는 거고. 벌써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땅에 쓰면 풍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걸 몸에 쓰면 의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역학이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을 살아왔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동윤 원장님이 그렇게 36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마음이 같은 엄마로서 그랬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된 2013년에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견뎌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미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연법이 어떤지는 사람이 왜 가야 하는지 이런 거는 다 알고는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게 그게 다 알고만 있다고 수행이 될까요?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죠. 예. 왜?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기 때문에. 그렇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아, 맞아.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연달아서 낳아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 유산이 됐어요. 제가 약해가지고. 처음에는 유산이 되고, 이제 둘째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나고, 바로 2년 만에 우리 아들이 이제 가졌는데, 낳자마자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태열인 줄 알았더니, 이제 아토피여서, 그때부터, 딱 무서운 거예요. 왜?
저는 이런 역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제가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 치유법이나 공부를 좀 했겠죠. 여러 가지로. 네. 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찾아서 애를 치료를 다 하고 제가 아토피 치유사 자연 치유사죠. 그렇게 해서 대체의학으로 2004년도에 정식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은 아들이 엄마가 자연 치유사 쪽으로 그렇죠. 공부를 하게 안내를 해버린 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까 제가 조금 보여드렸지만 아토피 치료가 그러니까. 한 1년 이상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하고 제가 대체의학에 입문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너무 잘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고요.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았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신랑이 물론 직업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애 둘을 키우고 살 만큼의 그런 돈은 못 벌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선에 나서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늦게 아기를 낳다 보니까 참 남한테 맡기기가 그렇고 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엄마하고 관계가 그런데 우리 애들을 봐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니까 오, 애 둘이 키우는데 150만 원 주고 또 아이고씨 안 나가는 게 낫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 곁에 또 이제 시아버지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알게 돼서 제가 한 오랫동안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진짜 애들 좀 늦게 낳았으니까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던 중에 2013년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은 안 하고 저는 이제 저보다도 제가 워낙 좀 여글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끄떡 안 합니다. 끄떡 안 하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한테는 아빠이자 자식으로 들어있어요. 저한테 아빠이자 자식 같은 사람 그렇게 사주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여려요. 여리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치를 하다가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딱 고등학교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 엄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갈 애들은 11시까지 야자한대. 그래서 이제 참고서를 살 돈을 달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착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잘생겼고. 제가 봐도 작년보다도 잘생겼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네 명만 장례를 치렀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 어느 날 제가 사라져 버렸죠. 대체 의학이고 뭐고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이게 이제 뭐 우리 살면서 다 사람 뭐 오고 가는 거는 보지만 그래서 그게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이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제가 이제 팔공산으로 들어갔어요. 한 3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살다가 일이고 뭐고 완전히 다 이제 그렇게 됐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인가요? 그때 이제 조금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맞잖아. 어떤 그 어려움도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아, 원장님이 어디 갔나 난리가. 그래서 이제 대체 의학 그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조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냐고. 그렇지.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부모님한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엄마한테도 이제 얘기했더니 오랜만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때도 갔거나 말거나. 아기 때도 한번 봐주신 적이 없고 저한테도 예, 와가지고 애 본 적도 없어요. 동생은 애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내 팔자니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다 했어요. 기저귀 갈고 뭐 하고. 예. 사실 저는 밥할 줄 몰라요. 일만 하고 살아와가지고 할 줄 모르고. 아, 부러워. 밥할 줄 모른다는 거. 일을 해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막 세네 가지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웃음을 알게 됐어요. 2016년도 그게
10월달, 11월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프랭카드가 이렇게 오셨는데, 엄마, 내 엄마 쏙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뭘 네가 다 알아, 내가. 엄마는 자꾸 말라만 가고, 원래 말랐지만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웃음 추러 한번 가봐. 저 재밌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이 또. 우리 딸이 목욕탕 갔다 오다가 프랭카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고, 뭐 웃음 자격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었나 봐요. 맞아, 맞아요. 엄마 그러지 말고 한번 나가봐.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달 만에. 하니까 너무 가까운 거야. 바로 한 코스인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제가 이제 있는 지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웃음을 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무료 웃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근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사람은 다 유치하구나. 물론 그런 것도 알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웃음 강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웃음 강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도 이만큼의 인연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웃음 강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우리 뭐 2017년에 저의 싸가지 박수를 보셨다고. 2017년도 제가 5월달 그때 당시 한창 공부할 때 아니요 이상현 강사님도 보고 이경혜 강사님도 보고 아니요. 이렇게 뭐야 웃음을 치면 우리 봉당이 싹 떴으니까 그때는 이런 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거의 다 이제 근데 되게 싹 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 싸가지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뭐겠어요. 사람 관계죠. 우리가 털어버리자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됐고 저는 이제 웃음 치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던 중에 유방암 강의도 맡고 또 이제 2019년도에 생로병사 비밀에 유방암 환자들의 그 어떤 치료된 과정을 이제 강의할 때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출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제가 3, 4년 동안 봉사를 제가 2년 하고요. 대치약. 저는 일본도 많이 갔다 오고, 이제 암 학회 있는데도 좀 많이 다녔어요.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요. 이제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 많은 불쌍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뭐냐, 마음 좋은 보살이라고 별명이에요. 그래서 돈 없으면 그냥, 무조건 제가 치료해주고 또 아토피 치료도 돈 다 받고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시작할 때 이 프로폴리스를 굉장히 많이 사놓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말로 그 병원 못 가고 이런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명씩 할 수 있어요. 왜? 그 치료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오래 했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애가 아까 해피 올라가 있는 이렇게 사진에 무섭죠. 그게 온몸에 고름이 다 있나. 근데 이거는 우리 대체요법사가 우리 협회에 아피세라피에 3천여 명이 있지만 아무도 치료하지 않아요. 왜? 대체서 날아가니까.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면 날아갑니다. 제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많이 치료도 했고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거 이제 의사분이 계시고, 지금은 친구처럼 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진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셨고.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제가 옛날에 대체학의 그 이제 몸담에 있을 때는 의사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양봉인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의사분들, 물리치료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한의원 쪽에서도 이런 대체요법을 굉장히 이게 또 유행이에요. 변해요. 그죠? 요즘에는 또 건강식품들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중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또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누워서 제 인생을 쭉 이래 보니까. 정말 참 지성무식이면 무의이성이라 그게 바로 뭐냐, 정성에는 힘이 없다. 저는, 대구에 살았지만은 지하철 타본 적도 없고요. 버스도 한번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랑이 다 이렇게 했고,
그만큼 제가 이제 애 둘을 책임을 지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또 보증을 좀 잘못 써봐가 말아먹고. 아, 그놈의 보증. 아, 진짜. 좀, 그러고 이제 그랬고, 속상해. 이제 동생들이 또 조금, 괜찮은 여자 만나가 산다 하니까 돈도 빌리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좀 틀어지기도 하고. 저는, 잘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은 내 부모든 남이든지 간에 저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조금 제가 책임감이 많아서 남편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아니 우리 김동희 원장님이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러셨잖아요. 아, 나 이렇게 사람하고 쉽게 안 친해지는데 우리 막 만나서 막 한 10년 만난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예, 제가 한 저도 한 이만한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혼도 많이 시키고요. 부치기도 많이 부치고. 우리 집에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쉼터였어요. 예, 집에 안 보내요. 남편 때리고 이러면. 진짜 칼 꼽혀 가지고 자국 이만큼 나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재벌들도 별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재벌분들 좀 오시는데 다 사는 거 거기서 거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리를 따르면 인생은 순리예요. 우리가 직진 코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저를 보면 정말로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고통은 누구나 있고요. 저도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갔을 때 아 누구한테나 고통은 한 가지씩은 있구나. 그럼요. 한 가지씩은 있구나를 느끼고, 저는 그 전에도 우리 집에 오시면 거의 뭐, 예, 제가 없는 분들은 왜? 닉네임이 등불 같은? 네, 그걸 달고. 등불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할 때는 제가 계량 한복을 입고 일하고요. 나와가지고 요지를 할 때는 또 하고. 이제 두 가지의 인생을 그렇게 또 살았고. 아빠가 조금 이제 남을 사람을 잘 믿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질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사람이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궤도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조금 내려왔다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인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나 제가 강의를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주팔자가 아니라 사지팔자다. 그게 뭐? 뭐냐? 강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사주팔자는 숙명이에요. 사지팔자는 제가 만든 겁니다. 내 발이 가는 데 따라서 내 인생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대로 살면서 네,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인생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내가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업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 벗어나서 밝고 맑게 살아가는 게 역학이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오시면 다 이렇게 물어요. 원장님 돈이 언제 들어와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쵸.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젊을 때 이걸 풀어먹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먹기 시작을. 그래서 철학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한 25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전부 다 부 써달라 그러고 부도 잘 써요 제가. 근데 부 쓰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저는 제 남편이 이거 딱 들어있어요. 핸드폰에 남편 사진을 넣어 다니는 게 그게 부다. 저는 여기 우리 참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우리 가족 사진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입니다. 가족이. 근데 남편 되게 잘생기셨다. 이게 부지 어디가가 역학관 가면은. 자,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완전 잘생겼어요. 이뻐요. 안 이뻐서 제가 안 했겠지. 돈도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디 가시면 이거를 역학 쇼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아, 맞아. 저도 쇼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예, 그리고 정통 철학은 내가 뭘 되겠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겠다, 내가 언제 결혼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나를 아는 겁니다. 맞아. 이 철학이라는 맞아. 것은 내 적성, 그 다음에 나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태어날 때 하늘과 딱 마주칠 때
예, 호흡이 딱 들어와요. 자, 그게 면역력이기도 하고 사이킥 에어라고 그럽니다. 바이탈 에어. 그러면서부터 내 마음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과 무의식이에요. 생각. 두 가지가 늘 충돌을 하면서 운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공감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이걸 움켜쥐려고 주먹을 쥐고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한 명도.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나와서 펼쳐라고. 우리는 인간은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펼치라고 주먹을 쥐고 나온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꼭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펼치라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뭐라고요? 상황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그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인연 가보, 인간응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 인간응보는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나를 만드는 것. 그렇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조건 없이 바라보고 그 조건 없는 우연에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인간응보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간응보 박수도 만들어내고 율동도 만들어냈었어요. 멋지다. 그러면 진짜 인간응보 박수 좀 가르쳐주세요. 박수가 아니라 이제 율동. 율동.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인간응보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인연가보. 자, 해봐. 그러면 인연가보가 또 있는데요. 인연가보는 자, 둘이 맞춰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바로 안 맞았잖아. 지금 인연이 안 된 거야. 인연이 안 된 거야. 자, 그래. 보세요.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인연이 된 거야. 자, 이런 인연을, 이런 인연을, 이게 인연 가보예요.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은 상황과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 보다 나은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질투심은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질투가 나를 갖게 하지 마라. 그렇지. 너무 많이 갖게 하지 마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을 푸는 데는요. 예, 정해진 운명이나 인연법에 의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내 의식으로서 이 사람 관계를 푸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풀고 조건으로 풀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인연,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내가 왜 인연이 깨지느냐? 1분을 못 참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1분을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웃음에도 있잖아요. 15초만 넘어가면 피크가 지나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독성 물질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 팍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노래하죠. 노래하죠. 자, 보세요. 우리 이상영 강사님은 대단히 긍정적이셔. 왜 그럴까요? 운다는 사람도 있고 노래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운다는 건 내 마음이 우는 거야. 맞아요. 새가 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웃는다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웃는다는 거야. 자,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세판이라고 그랬던 인생은 네, 비관주의. 낙관주의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낙관주의가 또 음양으로 나뉘어요. 자, 현실적 낙관주의. 그 다음에 막연한 낙관주의. 제가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있었더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낙관주의도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현실판 낙관주의.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좋을 때 웃는 거지 아닌 것을 무조건 웃으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삼세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니 그 웃음치료 강의를 가더라도 되게 이렇게 역학으로 풀어내면 사람들이 진짜 공감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놓은 것을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정말로 인본주의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리기도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냥 막 웃으라는 거는 제가 강의를 가보면 아니에요. 70대 어른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설명을 해드리면, 예쁘다 그러시고 지금 막 차비도 받고 온다니까 원래 강의로도 봤는데 제가 받아오지는 않지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공감은 맞아요. 무조건 듣는다고 공감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소통이란 뭐냐? 우리가 웃으면 소통이잖아요. 네, 소통은 말 그대로 이타적인 거. 남을 알아주는 거. 이해. 그래,
그쵸. 위에는 뭡니까? 언더스탠더. 내가 아래에 서는 거예요. 언더 밑에 아래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너를 이해해라, 너를 이해해라, 나를 이해해달라. 우리 집에 오시는 분도 부부가 오시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맞아요. 그런데 둘이 시켜놓으면 싸움만 돼. 내가 쪼개야 돼.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우리가 그렇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는 창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창문이 다르면 기억이 다르고요. 기억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세계를 다르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김동희 원장님하고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자 보세요. 다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의 조건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감정이죠. 이성이 만들어냅니까? 아니에요. 보면 딱 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성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지, 그 감정에 대해서. 그게 직관이거든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성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내가 그럴만 했지라고. 네. 거기에 대한 합리화 시키는 거지. 맞아요. 그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맞아요. 우리 지금 끊어야 되는데 언제 끊을지를 내가 지금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막 가는데 이걸 더 듣기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이러고 있어요. 안전 여러분들 지금 막 매료돼서 듣고 계시죠. 아 그죠.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마무리해야 돼. 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 그렇네요. 너무. 너무 지나갔네요. 다음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우리, 저기, 올라오기 쉽다면서요. 아니, 저번에 처음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 거기 뭐 5시간이 막 이상 걸린다는데 막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차 타고 오세요. 그랬더니, 딱 광명역에 오셔가지고, 저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으셨나요? 아, 우리 김동희 원장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과 또 아픔과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여러분들은 그걸 다시 물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럼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것.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시간에 어떠한 그 등불이 지금 되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등불 같은 사람. 등불이 탁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